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지난 7일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와 뇌사자 기증장기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이송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자가 우선 탑승하고 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게 되는 등 협조가 강화됩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연간 15만 6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2개 시군은 안산, 평택, 시흥, 김포, 하남 등이며 전체 지원 인원은 23만 2,800명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8일까지 지역화폐사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 달 17일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